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를 하기에 앞서 처음 주제였던 이 Reinforcement Learning이 제가 최종 프로젝트에서 수행하는 아바타 3D 페이스에 잘 사용되지 않는 기술이라 판단되어 조교님과의 상담 후 3D 페이스 리컨스트럭션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저의 주제는 그 강화학습에서 3D Face Reconstruction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티베이션으로 그 간단하게 3D Face Reconstruction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게 되자면, 3D Face Reconstruction은 이제 아래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이미지 또는 그 비디오를 입력받아서 그 해당 사람의 얼굴을 이제 3D 모델로 바꿔주는 이제 과정을 이제 수행을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3D Face Reconstruction은 컴퓨터 비전, AI 등 다양한 응용 가능성과 또한 이제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3D Face Reconstruction이 그 VR 아바타에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VR, 그러니까 Virtual Reality는 실제 현실과 같이 3D로 구현이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VR 속에 존재하는 아바타 또한 기본적으로 3D로 구현이 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 아래 나와 있는 그 영상과 같이 그 3D 페이스로 구현된 아바타는 사람의 다양한 표정과 움직임을 더 사실적으로 재현이 가능하며, 이러한 장점은 이제 사용자에게 더 높은 몰입감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VR 아바타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살펴보았을 때, 제가 요번에 발표한 주제인 3D Face Reconstruction은 리스폰스 분야에서 이제 말하는 동안 그 얼굴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스처 생성 및 그다음 얼굴의 표현을 하는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술을 구현을 하기 위한 메소드로 제가 참고한 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이제 Accurate 3D Face Reconstruction with Weakly Supervised Learning이라는 이제 페이퍼를 참고를 하였으며, 우선 페이퍼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줄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자면, 이제 해당 페이퍼에서는 이제 Weakly Supervised Learning을 통해 이제 단일 이미지에서 높은 정확도의 3D Face Reconstruction을 수행을 하게 되며, 사전 정보인 얼굴의 평균값을 통해 이미지 속 얼굴을 이제 3D로 재구성을 하게 되고, 이미지 로스와 이제 퍼셉션 로스를 적절히 사용하여 이제 왜곡이 없는 고품질의 3D 페이스를 이제 리컨스트럭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갖는, 그러니까 동일 인물에 대한 여러 이미지를 통해서 더 높은 성능의 결과를 얻는 방법도 제안을 하는 이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이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살펴보시게 되면 크게 두 개의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리컨스트럭션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그 2D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그 다양한 그 코에피션츠들을 통해 이제 얼굴을 구축하는 네트워크이며, 그 다음에 컨피던스 섭 네트워크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같은 인물에 대한 여러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그것을 이제 신뢰도라는 값을 베이스로 이제 더 높은 정확도를 갖는 3D 페이스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이제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R 네트워크인 그 3D 페이스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 이 3D 페이스 모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사전 데이터인 그 얼굴의 형태와 그 다음에 그 텍스처의 평균 데이터,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익스프레션, 텍스처에 대한 베이스 PCA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그 각각의 쉐입과 텍스처에 대한 민감,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와 텍스처에 대한 그 베이스 PCA 같은 경우에는 3DMM 모델인 BFM 모델에서 이제 갖고 와서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익스프레션에 대한 베이스 PCA는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월하우스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학습한 그 CNN 모델을 통해서 이제 얻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에서 각각 쉐입과 텍스처를 계산을 하는 연산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민값에다가 각각 그 베이스 PCA에다가 저희가 구하고 싶은, 그러니까 저희가 학습을 진행할 코에피션트 개수들을 곱해서 더해주는 형태로 쉐입과 텍스처를 구현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컨스트럭션 네트워크에서 이제 일루미네이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의 텍스처를, 그러니까 기존의 얼굴의 텍스처를
단순히 색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광원까지 고려를 하여서 추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델로 얼굴에 비추어지는 광원에 대한 정보는 다음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스페리컬 하모닉스는 아래 보이시는 것 같이 사용자가 이 n개의 값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 n제곱개의 정보로 그 이미지에 표현이 되어 있는 광원을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해당 페이퍼에서는 이 n값을 3으로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보이시는 이제 라이팅 코에피션츠, 그러니까 SH 코에피션츠가 이제 9차원의 벡터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최종적으로 그 모델의 수행 과정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그 알고 싶은 그 표면에 대한, 그러니까 광원을 알고 싶은 표면에 대한 그 노멀 값을 구하게, 노멀 벡터를 구하게 되고 여기다가 이그 노멀 벡터를 SH 펑션에 집어넣어 주어서 최종적으로 그 서페이스에 대한 해당 광원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그 해당 광원에다가 그 코에피션트를 곱하고 그 값들을 모두 더해 주어서 최종적으로 그 서페이스에 대한 그 전체적인 광원의 정보를 추정을 하게 되고 그 서페이스에 대한 그 광원과 그 텍스처를 곱해 준 상태로 최종적으로 그 얼굴에 대한 그 색상을 저희가 지정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델에서는 이제 얼굴의 각도와 거리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구현한 3D 페이스를 2D로 다시 투영을 한 후에 그때 랜드마크를 이용을 해서 각도와 위치를 이제 예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각도와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럴 피치와 그 다음 XY, Z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볼수 있고 따라서 이제 로테이션과 트랜스레이션 값을 보았을 때 각각 3차원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CNET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동일 인물에 대한 여러 장의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그것을 이제 신뢰도라는 값을 베이스로 이제 더 높은 정확도를 갖는 3D 메쉬를 이제 추정을 해주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방법은 그 다양한 각도와 그 다음에 빛의 사진을 통해 그 단위의 이미지에서 발생하는 오클루션, 그러니까 가려진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 이미지를 통한 그 융합은 간단하게 이제 쉐이프 코에피션트인 이제 알파 값만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여러 장의 이미지를 입력을 받았을 때그 아무리 동일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다양한 각도와 빛에 따라서 그 값들이 크게 변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여서 여기서 이제 쉐이프 개수만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알파에 대한 그 쉐이프 코에피시언츠만을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형태를 이제 가다듬는 형태로 이제 C넷에서는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스를 살펴보게 되면 이 해당 모델에서는 리컨스트럭션 페이스의 로스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 하이브리드 레벨 로스 펑션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이브리드 레벨 로스는 이제 이미지 레벨 로스와 그다음에 퍼셉션 레벨 로스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으며 첫 번째로 이제 이미지 레벨 로스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로버스트 포토메트릭 로스와 이제 랜드마크 로스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스트 포토메트릭 로스는 이제 광도의 오차를 통해 피부의 색상을 측정을 하고 해당 작업은 이제 리프렉티드 페이스 리전인 M에 대한 그 영역만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드마크 로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2D 이미지에 그 2D 이미지에서 68개의 랜드마크를 1차적으로 수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리컨스트럭션한 3D 페이스 메쉬를 그 2D 이미지로 다시 이제 프로젝션을 투영을 한 후에 그 투영한 부분에 대한 그 68개의 랜드마크를 비교를 하여서 최종적으로 그 랜드마크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포토메트릭 로스를 보시게 되면 그 원본 이미지에다가 그 재투영한 그 저희가 구한 재투영한 이미지를 빼주는 형태로 차를 구하는 것을 볼수 있고 이때 그 전체 이미지에서 오차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 마스크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만 그 로스를 구하기 위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AI라는 값을
이제 스킨 컬러 베이스 어텐션 마스크를 곱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랜드마크 로스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 68개의 랜드마크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고, 이때 그 각각의 랜드마크를 모두 동일한 가중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섬세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중요한 부분으로 연산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이 이제 WN이라는 이제 랜드마크 웨이트가 이제 곱해진 형태로 로스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퍼셉션 레벨 로스를 살펴보게 되면 이 퍼셉션 레벨 로스는 단순히 이미지 레벨 로스만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로컬 미니멈 또는 이제 오버피팅이 발생을 할수 있는데, 아래 예시를 보시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부분이 단순히 이제 이미지 레벨 로스만 사용을 했을 때의 결과값이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로스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지 레벨 로스만을 사용을 했을 때더 에러가 낮은 것을 볼수 있지만, 더 섬세한 부분, 그러니까 로스는 더 낮지만, 그러니까 에러는 더 낮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그 해당 원본 이미지와 비교를 하였을 때 오히려 그 하이브리드 로스를 사용했을 때 오차는 더 크지만, 이제 주로 눈 같은 부분에서 더그 원본 이미지를 잘 표현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로스는 낮지만, 에러는 낮게 표현이 측정이 되지만, 이러한 그더잘 표현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이미지 레벨 로스만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미니멈 또는 오버피팅이 발생을 하여서 이제 얼굴이 이제 일반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퍼셉션 레벨 로스를 추가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에 대한 잠재 공간에서의 로스를 계산을 하여서 이제 이미지 속에 저 얼굴이, 그러니까 이미지 속 사람의 얼굴의 정보가 잘 보존이 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며, 사람에 대한 그 잠재 공간을 탐지하기 위해 그 3만 명의 사람으로부터 얻은 그 300만 장의 그 페이스넷을 학습을 하여서 최종적으로 이제 레텐 스페이스를 저희가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로스를 보시게 되면 그 페이스넷 인코딩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각각 원본 이미지와 저희가 3D 페이스로 리컨스트럭션한 그 3D 페이스로 리컨스트럭션한 이미지에 대한 그 페이스넷 인코딩을 통해서 각각의 그 레이텐 스페이스 내에서의 그 로스를 계산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이제 하이브리드 로스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미지 레벨 로스와 퍼셉션 레벨 로스를 결합을 하기 전에 각각 아이덴티티 익스프레션, 그다음 텍스처 로스의 정규화를 수행을 하는 것을 볼수 있으며, 또한 이제 머리카락과 같이 가려진 부분, 그 가려진 마스크의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 수정한 마스크의 텍스처에 그 텍스처 민값을 뺀 후에 그것에 대한 분산인 리플렉턴스 로스를 설정을 하는 것을 볼수 있고, 최종적으로 그 앞서 구했던 각각의 로스에다가 그 웨이트 값들을 가중치들을 곱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로스를 구현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를 보기 전에 그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은 이제 MICC 플로렌 3D 페이시스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에 대한 그 얼굴을 이제 고해상도의 3D 스캔 결과를 오른쪽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3D 메쉬로 제공을 하는 데이터셋으로 실내, 그다음 실외에서의 얼굴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사람이 이제 안경을 착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안경도 3D 메쉬로 구현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워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7살에서 80살 사이에 150명에 대한 개인의 그 얼굴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으로,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는 총 20가지의 익스프레션을 포함하여서 그 3D 메쉬를 제공을 하는 이제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셋들을 바탕으로 크게 두 가지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에러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이제 MICC와 Face Warehouse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각각의 로스들을 적용을 했을 때 값을 측정을 해 보았을 때 포토메트릭, 랜드마크, 다음에 퍼셉션 세 가지의 로스를 모두 사용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오차가 가장 낮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수 있으며, 또한 그 MICC 데이터셋을 앞서 나오는 그 다양한 모델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각각 cooperative, indoor, outdoor에서 모두 더 낮은 오차를 보여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모델에서 출력하는 리서치 그 페이스 스위트 메쉬에 대한 결과값을 비교를 해 보았을 때도 해당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로 출력된 스위트 메쉬가 3D 페이스 리컨스트럭션 결과가 더그 원본 이미지의 사람을 더잘 표현을 하는 것을 볼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가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으며, 그리고 다른 모델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그 다양한 인종에 대해서도 더 특징을 살려서 표현을 할수 있으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전체적인 마스크에서 가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더잘그 결과가 표현된 형태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클루션을 하게 되면 그 3D 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은 그 2D 이미지에서 얼굴의 3D 메쉬를 생성하는 기술로서 페이스 제너레이션을 통해 기본적으로 새로운 얼굴을 2D로 생성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3D 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을 통해 그 다양한 3D 아바타 얼굴을 생성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술은 이제 실제 사람 얼굴을 가진 3D 아바타 얼굴을 생성을 하는 것이며, 캐릭터의 아바타와 같이 이제 얼굴을 생성하는 단계까지 이제 추가적인 이제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